Welcome to Hey Bear. 11월 21일 월요일. 치앙마이 하프가 27일 남았습니다. 포인트 훈련은 수요일 날 거고, 창원대 뛰고 발바닥이랑 비복근이 아파서 그냥 살짝 산책만 했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 지방 마스터스 대회에 몽골 현직 엘리트 선수가 출전한 정황을 올렸습니다. 4개 혹은 그 이상 대회를 2-3명의 종목별로 나누어 출전했고 99%의 확률로 1위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양양대회는 100만원 상금이었습니다. 스포츠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엘리트와 마스터스로 분류하고요. 이 몽골 선수들은 10월 경주동마에 엘리트 종목으로 출전까지 해놓고 이후 지방 마스터스 대회 출전해서 종목별 1등 상금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냥 한국에 와서 재미삼아 모르고 나갔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록은 최선을 다해 뛴 게 아닙니다. 2등과의 차이가 몇 초밖에 안 납니다. 선두주자와 동반주도 하다가 꼬린 100m 정도 남겨놓고 타임 트라이어를 한 겁니다. 최대한 마스터스인 척 하다가 1등 상금을 가져간 것. 현역 엘리트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저는 마라톤이나 스포츠에 대한 어뷰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마스터스 대회 시상 규정은 제각각 다릅니다. 전마엽이 메인이었던 거제송곳, 보은, 송리산, 단풍, 대전대회는 엘리트 은퇴 후 4년이 지나야 출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국내, 해외 선수단 명시가 아예 없습니다. 양양마라톤은 대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만 돼있지 않으면 요컨대 은퇴 시점 관계없이 출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해는 합니다. 이 사무국의 행정력으로 외국인 선수가 현직 엘리트인지 혹은 은퇴한 지 몇 년 차인지 서류를 일일이 받는 수고를 하진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주 단위로 상금 어뷰징 행위를 하면, 게다가 경주동마에 출전했던 건 채널A 방송으로도 공개돼 있잖아. 게다가 국내 탑클래스인 누가 봐도 항상 1등을 하던 사람을 갑툭튀한 외국인이 저렇게 농락해버리면 충분히 신분조사를 했을 부분도 있는데, 이미 상금은 그들 통장에 입금도 있을 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주최 측에 문의를 넣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어차피 버스는 지나갔고, 뭐 몽골 엘리트를 국내에 들여서 관리하는 한국인도 다 같은 러닝하는 사람인데 가뜩이나 좁아터진 한국 달리기 바닥에서 이게 서로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지 미워할 내용은 아니다 생각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뭐 몽골 선수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나 생각도 들고요. 아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냥. 근데 비로소 확실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는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하다못해 어릴 때 싸움 좀 한다는 불량한 애들도 무에타이 도장 문 열고 슥 들어오면 아 조용합니다. 안경 쓴 여자애가 막 로킥으로 샌드백 찢어 발기는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이따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DNA나 피지컬이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피지컬이 대중소와 관계없이 특정 운동을 코치에 의해 교육을 받았냐 그리고 훈련한 과정을 거쳤을 때 일반인은 근처에 접근조차 해서 없습니다. 한국 탑티어 마스터스 선수도 웬걸 외국인 엘리트가 끼어드니까 생태계 교란종 마냥 순위 자식 흔들립니다. 이건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는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야 마스터스 대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 시민 러너분들은 생각보다 늦게 달리기에 입문하셨을 겁니다. 저도 30살 넘어서 시작했고요. 저도 20대 때 뭐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아 지금도? 주변에 생각보다 육상 선출분들이 계시고 달리기 교실을 잘 찾아보고 교육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리도 유튜브 보고 해도 뭐 얼추 되긴 되는데 저도 최근 요리학원 다녀보니까 이 강사님께 직접 지도를 받아보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비대면은 대면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아 그리고 한국 엘리트들은 뭐 해외 선수에 비해 뭐 기량이 떨어진다는 말을 주변에 하는 경우도 듣곤 한데 저 의미 없는 말이라 생각하고요. 국내 현역 혹은 은퇴 선수들과 저희 같은 시민 러너들의 연대로 생활체육으로서의 마라톤 혹은 트레일러닝이 시장 크기를 늘리고 모든 러너들이 평균적인 실력 향상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계 마라톤은 동아프리카 계열 DNA를 가진 사람이 독식하지 동양인들 끼어들 틈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 농구 아무리 잘해봤자 미국 농구 근처도 못 가듯이 그들만의 리그는 그들끼리 놀게 내두자고요. 우리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현실 세계의 러닝 코치들을 찾아서 같이 놀자고요.
과거 올림픽에서 뭐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던 향수는 2022년에는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자기 운동이 중요하지. 뭐 어쩌다 특출나게 운동 잘하는 스포츠 스타가 메달 따고 해외에서 명성 떨쳐봤자 내 운동에는 1도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공이 되자고요. 이게 몽골레이트에 이겨다가 러닝 강세보다 빠졌다가 동아프리카에 앞 올림픽까지 나오네. 이 정도면 기차가 탈선은 제대로 한 기업인데. 여튼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늘도 저녁에 퇴근하시고 조깅하실 거죠? 11편에서 봐요. 안녕!